호주는 다양하고 독특한 야생동물로도 유명하며 그 많은 야생동물 중에서도 몇몇 거미는 특별한 서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종이 넘는 호주 거미들은 해롭지 않은 것부터 치명적인 것까지 다양하며 각각 독특한 서식지, 행동, 그리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악명 높은 거미 중 하나는 아트렉스 로버스트로 알려진 시드니 깔때기 거미줄 거미입니다. 특히 이 거미의 이름은 호주에 사는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강력한 독으로 악명 높은 이 생물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거미 중 하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미는 강력한 독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거미 탑10 중 하나입니다. 그 독은 아트라코틱신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 부전을 포함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시드니 깔때기 줄거미는 호주 뉴사우스웨스, 특히 시드니에서 주로 발견되며 그래서 이 거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시드니 깔때기 거미줄거미는 시원하고 습한 곳의 그늘에서 종종 발견되는 변장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니 깔때기 거미줄거미는 사람들이 사는 어둡고 습한 환경을 선호하며 종종 신발, 빨래, 심지어 정원 장갑 또는 신발장처럼 습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서식지는 뉴사우스웨일스 전역에 걸쳐 있으며 이 무시무시한 거미류의 이름을 붙인 도시인 시드니에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드니 깔때기 거미줄 거미의 위험은 크기나 외모가 아니라 치명적인 독에 있습니다. 이 독은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신경독인 아트라코톡신으로 알려진 강력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깔때기 거미줄 스파이드의 독이 혈류에 주입될 때 아트라코톡신은 가벼운 증상부터 심각한 증상까지 다양한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시드니 깔때기 거미줄 거미에 물린 초기 증세는 국소적인 통증, 땀, 따끔따끔한 느낌과 함께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러한 증상은 더 심각한 상태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메스꺼움, 구토 및 복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혼란과 시각장애가 뒤따릅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독이 호흡부전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고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시드니 깔때기 거미줄 거미의 독은 빠르게 퍼지는 특성 때문에 특히 인간에게 위험합니다. 이 독은 몇 분 안에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적극적인 의학치료가 필요합니다. 항독제는 시드니 깔때기 거미줄 거미에게 물린 것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가능한 빨리 그것을 투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드니 깔때기 거미줄 스파이드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 생물들이 우리를 잡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격성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방어를 위해 인간을 물어뜯습니다. 따라서 시드니 깔때기 거미줄 거미와의 만남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선호하는 서식지를 알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 관리를 할 때 항상 장갑을 끼고 손을 움직이실 때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신발을 신기 전에는 시드니 깔때기 거미줄 거미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신발을 먼저 잘 흔들어 틀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드니 깔때기 거미줄 거미의 서식지로 알려진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거미들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과 문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드니 깔때기 거미줄 거미는 위험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주의해야 할 생물입니다. 그것의 행동, 서식지, 그리고 그것이 물렸을 때의 증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초래하는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이 놀라운 생명체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항상 행동을 하시기 전 조심해야 하며 그렇다고 이 거미가 해충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시드니 깔때기 거미줄 거미는 우리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그것의 존재는 호주를 독특하게 만드는 풍부한 생물 다양성의 증거입니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